我是 T현상단 제우스. 안녕. 일단 온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, 일단 되게 영국이란 나라가 아직은 알아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되게 저랑 그래도 딱히 되게 만족하고 있어서 좀 좋습니다. 일단 상대 조합 자체가 초반에 좀 많이 굴려야 되는 조합이라서 제가 생각한 것보단 좀더 굴려지긴 했지만, 상대 입장에서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합 파워가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서 그 점을 좀 많이 상기시키면서 게임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중간 중후반에 또 제가 엄청 제 혼자 잘리면서 되게 게임이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, 저희 팀이 또 그거 위기를 잘 극복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. 일단 플레인부터 캐넨이 티어가 높은 것 같아서 그 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, 제가 이제 저희 코치님인 로치 코치님이랑 얘기하다가, 그 옛날에는 캐넨 상대로 카르마를 종종 썼었다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연습 좀 해봤는데, 그래서 네, 이렇게 써봤는데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시리즈 전체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판 이긴 게 엄청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고, 두 번째 판부터는 그냥 게임이 좀 저희 페이스대로 잘 따라와줘서 저희 제 입장에서 되게 편하게 게임했었던 것 같고, 네, 그냥 첫 번째 판에서 되게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저희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. 일단 어제 이뤄졌던 젠지 대 G2 경기를 봤었는데, 되게 G2도 되게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젠지가 완전 깔끔하게 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역시 강한 팀이다라고 생각했고,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복수의 기회가 빨리 찾아와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좋은 승부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. 谢谢。 哇，这样的话，Chase 也是毫无还手之力。这名 Niski 开一个无奈的天眼，这个天眼直接来了一波1厘米的飞，16分钟、17分钟不到啊！这可能是我们这一届 MSI 上的最快游戏的时长记录了。恭喜 T1，恭喜 T1，3-0，干净利落的拿下了这个 BO。